아, 그냥 딱, 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분 덕분에 오늘 촬영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기댈 수 있는 존재. Y2K의 여신, 인터넷 대마왕, 이은지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지의 언니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은지 언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항상 웃음을 주는 우리 은지 언니가 나왔는데요. 아까 리허설 할 때부터 저를 계속 측은지심의 눈으로 계속 쳐다보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오해시고요. 아, 일단 네. 제 첫 라디오 진행할 때가 아 주마등처럼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MC라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관객분들 챙겨야 되지, 콩치타치도 챙겨야 그러니까요. 되지. 그러니까요. 막 제작진분들 얘기도 들어야 되지. 다 챙겨야 되지. 게스트분 챙겨야 되지. 그러지 그러지. 게스트 공부해야 되지.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지. 측은지심보다는 대견하다. 그 대견하고 그 너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잘한다니까요. 근데 언니 왜 저한테 새색시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한테 계속 새색시 같다고 뭐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민낯으로만 서로를 보다가 그렇죠. 예, 이렇게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지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저는 어색해요. 영지 씨라면 항상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언니 이쁘다 언니. 언니 근데 어디 두목 같아요. 등장 이렇게 렉시 선배님 노래로 이렇게 등장하셨는데 혹시 선곡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영지 씨가 국민 소녀잖아요. 아 제가 국민 소녀여서. 예. 스몰걸 렉시, 전에 아 렉시님이 국민 소녀였다? 아니요. 왜 이럴까? 아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떡해. 걸스가 소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소녀 선생님. 아, 잠깐만요. 네. 이영지의 와 열심히 지켜봤어요. 와우. 아, 이은지의 이은지의 가요광장이죠.